여기 경주로 수학여행 왔을 때 교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, 말하자면. 20대 초반. 그냥 고등학생들이니까 20대 초반 교관이 멋있어 보이잖아. 그래서 나는 그 교관을 꼬시려고. 네가? 나랑 오방이랑 둘이 그 교관, 한 교관을 좋아한 거야. 그래가지고 막. 오방이랑? 그 앞에서 막 머리를 날리면서 막. 그랬어?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땄다. 그래서 나와가지고 타당역에서 그 교관을 만났어. 차당역에서? 근데 교관복을 벗으니까 너무 구린 거야. 그 교관복을 입고 저기서 막 우리를 막. 그때는 멋있었어? 멋있어 보였는데. 그 뒤로 다시는 안 만났어. 별짓을 다 했고 뭐 엄마 몰래. 다 고백해 이번 기회에. 잠깐만 기다려봐. 연애 스토리 줄줄이 많다고. 지금 엄마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지? 아는 건. 아이, 그것도 실명을 얘기해. 씨라고만 해, 그냥. 씨. 씨도 괜찮았는데, 그치? 성순이가 훨씬 더 나아, 인간적으로. 인물, 당연하지, 그거는. 인물만 그냥 반죽으로 해, 뭐해. 인물도 상순 오빠가 더 나아. 아니지, 그럼. 아니야, 볼수록 얼마나 귀엽고 잘생겼는데. 아닌 건 아닌겨. 아, 정말. 솔직하셔. 거짓말은 못해. 목에 칼이 들어와도. 나도 그래. 그래서 아빠랑 다투는 게 그래서. 어물쩍 넘겨야 되는데. 어물쩍 그렇게 넘겨야 되는. 아닌 건 끝까지 우기는 성격이거든. 그리고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사람. 진짜 잘못을 해도? 왜? 아니 진짜 잘못을 안 해 나는. 먼저, 아, 살면서 할 수도 있잖아 실수는. 먼저 잘못을 안 해.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 잘못하기 싫고 하기도 싫고 미안하다 소리 하기는 더더욱 싫고. 왜 그 사람 기분 상처받지 않게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. 만약에 누구 발을 밟았어. 미안하다 하고 하잖아. 아, 그럴 수도 있지. 그런데 내가 안 밟지. 남의 발을 안 밟지. 아니, 아니. 내가 잘못하고 안 하고 이 사실 관계를 떠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난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상했어. 상처받은 것 같아.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. 그러면 그 사람이 매번 더 원할 것 같아. 매번 또 잘못했다고 비를 때를 바를 것 같아서 절대 안 해.